생애 처차로 인기 있는 소형 SUV가 3.9%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고차 플랫폼 처차는 지난 3월 판매량이 높았던 국산 수입 중고차 모델 상위 10종을 대상으로 2020년식 주행거리 10만 킬로미터 이하 매물의 대표 등급 데이터를 기반해 4월 중고차 시세를 분석했는데요. 4월에는 소형 SUV 시세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봄철 엔트리급 차량의 인기가 고조되며 첫차 플랫폼 내 소형 SUV 조회수는 11.5% 증가했지만 선호도가 높은 기아 셀토스 제외한 시세 트렌드는 약세입니다. 르노코리아 XM3 시세는 리시그니처 등급 기준 전월 대비 3.5% 하락했으며 현대차 베뉴 또한 3.9% 떨어져 두 차량 모두 최저 1,190만원대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차 대비 감가율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중고차 구입 후 유지 보수 비용에 있어서 부품을 수입하는 르노코리아가 비교적 불리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이외에도 동일 연식 내 유일한 LPG SUV인 르노코리아 QM6의 가격도 소폭 떨어졌는데요. 리시그니처 등급 기준 1.5% 하락해 최저 1,670만원부터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GV80 또한 1.0%로 떨어져 2020년식 GV80 시세는 디젤 3.0 AWD 5인승 모델 기준 최저 4,38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국산 세단의 경우 현대차와 기아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현대차의 중형, 준대형 차급을 담당하는 소나타, 더 뉴 그랜저 IG가 각각 1.0%, 1.4% 상승한 데 반해 기아 K5, K7 프리미어는 각각 1.3%, 1.1%씩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소나타 프리미엄 대비 유사한 구성의 K5 프레스티지, 평균 중고가는 여전히 100만원가량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입차 부문에서 BMW 5시리즈 7세대, 테슬라 모델 3 가격이 대폭 올랐습니다.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3사의 준대형 세단 중에서는 벤츠 E클래스 250 아방가르드가 유일하게 전월 대비 4.3% 떨어졌습니다. 5.7% 상승한 5시리즈 520i 럭셔리와는 사뭇 다른 양상입니다. 이는 유사 가격대에서 기본 옵션 구성이 준수한 5시리즈의 인기가 더 높은 데다가 풀체인지가 이루어진 E클래스의 엔트리급 모델인 200 아방가르드가 출시 예정에 있어 중고 시세는 다소 약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테슬라 모델 3 중고차 시세 또한 오름세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국내 판매가 중단된 모델 3은 현재 중고 매물로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올해 들어 대폭 감소한 전기차 보조금도 일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4월 현재 시세는 전월 대비 5.2% 상승해 최저 3,490만원부터 최대 4,370만원 사이에 가격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첫차 관계자는 생애 첫차 용도로 중고차를 찾는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기다. 소형 SUV 모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합리적인 가격대로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봄에는 무엇보다 공격적인 중고차 마케팅이 성행하는 시기로 온라인에서 차량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매하는 방식을 추천한다고 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버프를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